안녕하세요. 전쟁기념관 전문해설사 권영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특별한 전투함, 백두산함과 세종대왕함에 대한 전시해설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입니다. 바다는 천연가스와 같은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교통로이자 무역 수송로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바다를 지키는 해군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함정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또 함정 이름은 어떻게 짓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배의 이름 끝에 함이 붙으면 군함을 말하고 그 크기가 작은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함과 정의 차이는 배수량 400톤을 그 기준으로 하는데요. 배수량이란 배를 물 위에 띄웠을 때 물이 밀려나가는 물의 무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함은 소령, 중령, 대령과 같은 영관급 장교가 지휘를 하고요. 정은 소위, 중위, 대위와 같은 위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함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수상함과 물속을 잠항하는 잠수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상함은 그 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투함, 기뢰전함, 지원함, 상륙함으로 나뉩니다. 그럼 해군의 함정의 이름은 어떻게 붙일까요? 전투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전투함인 구축함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국민들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는 왕이나 장수의 이름을 붙입니다. 구축함을 호위하는 호위함은 도나 광역시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울산함, 서울함이 대표적인 예이죠. 우리 바다 연안을 지키는 초계함은 중소도시 이름을 붙이는데요. 동해함, 수원함이 있습니다. 적이 도발했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고속정은 빠르고 날렵한 기동력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참수리정과 같은 맹금류, 용맹한 조류의 이름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도탄 고속함은 해군 창설 이후 전투와 해전에서 기감이 되는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윤영아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해군의 특별한 전투함 두 척을 소개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큰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과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두산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백두산함의 모형인데요. 백두산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최초로 보유했던 전투함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아주 큽니다. 백두산함의 제원은 배수량 280톤, 시속 33km, 길이는 53m입니다. 광복 후 우리나라 해군이 창설되고 전투함을 갖기까지 해군의 아버지 손원희 제독님의 역할이 컸는데요. 초창기 제대로 된 전투함 하나 없던 실정에서 손원희 제독님과 해군 장병들은 군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고 장병의 부인들은 싹바늘질로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을 보태 총 6만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이후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해양대학교에서 실습선으로 쓰고 있던 화이트 헤드호를 구입하는데요. 군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수단 장병들이 직접 정비를 하고 페인트 칠과 같은 보수 작업을 하여서 1949년 12월 26일 뉴욕항 제8부대에서 백두산함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1950년 1월 백두산함은 한국으로 귀환하는 도중 제대로 된 함포가 없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수리창에 들러 3인치 함포를 장착하고 감에서 함포의 포탄 100발을 구입하여 귀국하였습니다. 국민 성금으로 구입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은 드디어 우리 해군도 포를 장착해 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함을 가졌다라는 자부심을 안고 1950년 4월 10일 진해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백두산함이 들어온 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가진 유일한 전투함 백두산함은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당일 오후 3시에 진해항을 출항합니다. 6월 25일 저녁 8시 백두산함은 부산 북동쪽에서 국기도 달지 않은 정체불명의 개 선박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배는 북한의 무장수송선으로 게릴라 6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6일 자정쯤 우리 해군은 백두산함에게 북한 무장수송선에 대한 사격 명령을 내리고 30여분가량의 치열한 전투 끝에 북한 수송선을 완전히 격침시킴으로써 6.25 전쟁의 첫 승전을 기록합니다. 만약 6.25 전쟁에 백두산함이 없었다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군수보급과 유엔군의 병력이 들어오는 유일한 항구였던 부산항을 지켜내지 못했더라면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이후 백두산함은 옹진반도에서 국군 제17연대 철수작전을 지원하였고 한국은행에서 보관 중이던 금괴와 은괴를 수송하는 등 6.25전쟁 기간에 다방면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1959년 7월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은 퇴역을 하게 됩니다. 신생 대한민국을 지켰던 최초의 전투함은 안타깝게도 전부 분해되어 지금은 모형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일부인 마스트와 3인치 함포는 현재 진해 해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같은 종류의 3인치 함포는 바로 전쟁기념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간 우리 해군의 군함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해군의 최강 전투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입니다. 우리 해군은 1990년대부터 우리 기술로 구축함 건조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이것을 KDX,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 1단계로 탄생한 첫 함정이 광개토 대왕함, 2단계 첫 함정은 충무공 이순신함, 3단계 첫 함정이 바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종대왕함의 모형인데요. 전시되어 있는 모형은 실제 크기의 2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것인데요. 이지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딸 아테나에게 준 무적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이지스 구축함 한 척으로 동시다발의 적 공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함대를 보호하는 구축함으로 우리나라 해군의 최강의 전투함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세종대왕함의 재원은 배수량 7,600톤이고 길이는 166m, 시속 55km이며 14m의 높은 파도를 뚫을 수 있어 머나먼 대항으로의 항해가 가능합니다. 함 앞쪽과 뒤쪽은 128기의 수직 미사일 발사관이 있는데요. 성능면에서는 세계 2위, 크기로는 세계 3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세종대왕함의 전투체계의 핵심은 SPY 스파이 레이더입니다. 함 이쪽에 팔각형 모양의 평면 4개로 된 레이더가 보이시나요? 한 면당 90도 각도로 4천여 개의 소자에서 레이더 빔이 나와 적을 탐색합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1,000km 범위 내 천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고 20여 개의 적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360도 전방이 실시간 모든 구역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어서 세종대왕함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늘에서의 적의 공격, 적 잠수함의 어뢰 공격, 적 함정의 공격, 지상으로부터의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세종대왕함의 방어체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투함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적은 하늘에서 공격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입니다. 세종대왕함은 3단계로 대공 방어를 하는데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이 탐지되면 1단계로 170km 사거리에 장거리 대공 미사일 SM-2를 발사합니다. 2단계로 만약 적이 이것을 뚫고 10km 이내로 접근해 오면 21연장 램 미사일로 적을 막아냅니다. 마지막 적이 이것을 뚫고 5km까지 근접한다면 30mm 7연장 게틀링 기관포 골키퍼가 분당 4천여 발 넘는 포탄을 쏟아부어 방어합니다. 이렇게 세종대왕함의 대공 방어 체계는 3단계로 신의 방패다운 완벽한 방어를 합니다. 다음으로 전투함에 있어 위협적인 존재는 바닷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공격하는 잠수함인데요. 세종대왕함의 앞에 있는 소나라는 음파 탐지기로 바닷속 적 잠수함을 찾아내 하늘을 나는 국산어뢰 홍상어를 발사합니다. 하늘을 날아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수중 입수한 후 어뢰를 발사해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데요. 홍상어는 물의 저항을 받지 않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세 번째로 대한방어 체계입니다. 만약 바다 위 적 군함이 포착되면 국산 명품 대한미사일 해성을 발사합니다. 사거리 150km인 해성은 수면을 따라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적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 공격을 담당하는 5인치 함포는 최대 사거리 36km로 분당 20발을 쏠 수 있으며 상륙작전 또는 함정을 공격할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함 뒤쪽에는 헬기 갑판이 있는데요. 해군용 헬기인 링스 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는 세종대왕 함의 건조 비용은 얼마일까요? 무려 1조 1000억 원으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가장 비싼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이율곡함, 서해유속령함을 포함하여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군은 다양한 복합기술을 응용하여 추가로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도 바다 위에서 묵묵히 그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특별한 전투함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